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이제 뭐는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요. 이제 카메라 이렇게 켰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 만들어 놓은 이제 노브파일 중간 점검도 할 겸.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창원 시내 시내버스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시내버스 버스 노선마다 다 달라가지고 번호마다 노선이 다 다른데 그래도 그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일단 먼저 노브파일 먼저 보실까요? 지금 판을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보완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보완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지금 이쪽 팔은 이제 그대로고요. 예, 이제 진짜 같아 보이나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커피 그거 박스 있잖아요. 그거 거기 이제 그거 구멍 그거 나는 데 있잖아요. 자그마한데 커피 이제 하나씩 빼먹는 구멍 이제 거기 뜯는 부분 그 박스죠. 그 박스 작은 걸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는 지금 실을 안 매달았는데 이쪽에 지금 실을 매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실을 지금 다 매달아놓은 상태라 아우 실다 걸렸네요. 죄송해요. 이게 실이 지금 매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잡아당기면은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무거운 건안 되겠고 이런 거를 한번 작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이걸 다 펴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제가 이 실을 전부 다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잡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막게 되면 이렇게 놓고요. 네. 아직 전체 다 만든 건 아니라서 이제 그 일부분만 좀 아직 이제 좀 이제 보완만 해놨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실이 좀 매달려 있어요. 네, 실이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딱그 뭐죠? 줄 잡아당기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게 해놓은 거라. 네, 줄 잡아당기면 손가락 움직이게 해놓은 거라. 네, 한번 잡아당겨볼까요? 네, 줄 잡으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게 해놓은 거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지금 마무리 작업 해야 되는데 마무리 작업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재료가 좀 지금 이제 재료가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재료가 좀 재료를 지금 구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재료가 지금 없어서 이제 지금 거의 못 만들고 있어요. 일단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어쨌든 간에 다 완성되면은 이제 이팔 자체가 온전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한쪽 팔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지금. 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지금 팔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아직은 이제 다 만든 상태가 아니고, 지금 중간 정도, 중간 점검으로 제가 잠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제 다 완성하려면은 아직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두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완성하려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만들어 볼게요. 전체를 진짜 사람처럼 내가 똑같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사놓은 거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양파이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코르도카
고카 와퍼 쿠키 밀크 맛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양파는 있거든요. 하나는 바나나 킥인데 그거는 이제 다 먹었거든요. 바나나 킥은 이제 자영업 가서 엄마하고 동생하고 간식으로 먹어가지고 지금 먹고 양파알이만 지금 남았어요. 뭐 먹어주는 남 볼까요? 거의 다 양파링이니까 아무래도 양파 농축액이 들어갔네요. 중국산이긴 하지만 양파 맛 베이스 양파 베이컨 맛 시즈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칼로리가 30g당 140칼로리니까 총 칼로리가 이제 400칼로리네요. 400칼로리 칼로리가 400칼로리네요. 30g당 140칼로리니까 총 400칼로리거든요. 400칼로리면은 밥한 공기 하고 조금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농협 하나마트에서 900원 주고 산 거예요. 원래 1200원짜리인데 9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거하고 바나나 킥하고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양파링 같은 건 이제 저 자주 오는 아닌데 가끔씩 먹다 보니까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산 거고요. 이거는 양파링은 어제 제가 더보기란에 따로 이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산 건데 제가 이제 마산홈플러스에 없어가지고 오늘 창원홈플러스까지 갔다가 이제 구해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마산플러스에는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플러스 가니까 마침 있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2,000원이고요. 이제 가격은 2,000원이고요. 한 봉지. 이게 뭐 먹었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량이 250g이고요. 칼로리가 1390칼로리네요. 와우. 이 정도면은 거의 하루 권장량의 칼로리인가요? 뭐 어쨌거나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하루 권장 칼로리는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날짜 있는 법이 2019년 5월 2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썼는지 보면은 이제 코코아 분말 이제 지금 글씨가 제대로 인쇄가 잘안 돼가지고 코코아 분말 코코아 코팅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글리세린 뭐 지방산 소로비탄 뭐 시방시엔 뭐 에스테르 네시틴하고 뭐 합성 향료인가요? 어쨌거나 코코아 웨이퍼는 밀가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네요, 이게. 제가 이거 2,000원 주고 샀는데, 제가 개수 세어보니까 18개 들었더라고요, 한 봉지에. 2,000원에 18개, 그러니까, 이거 한 개당 가격이 111원이더라고요, 한 개당 가격이. 111원이에요, 한 개당 가격이 111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000원에 9개? 9개 이제 1,000원이면 거의 저렴한 거죠, 이 정도에, 거의 이제 그 정도면 거의 저렴한 거죠, 이게 제가 이거하고 그 초코맛하고 두개 샀는데 초코맛은 저희 엄마가 이제 가져가시고 저는 밀크맛 이렇게 초코맛은 이제 안에까지 초코 돼 있어가지고 안에까지 초코 돼 있고 이건 밀크라서 안에 하얗게 돼 있어요. 겉에만 초코고 초코맛은 안에하고 바깥에하고 같이 초코맛이 돼 있어가지고 초코맛은 색깔이 이제 여기가 초콜릿 색깔이고 봉지 색깔이 여기는 이제 밀크는 이제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주황색 같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노란색 어쨌든 주황색이죠 어쨌든 주황색인가요? 주황색인데 약간 노란색, 노란색이죠 어쨌든 밀크는. 이거 여러분도 한번 사 먹어보세요. 진짜 저렴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다 따로 댓글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이제 창원 버스에 대해서 좀 이제 버스 번호에 대해서 버스 번호 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잠시만. 제가 오늘 그 창원 시내 버스 번호하고 번호 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을 켰어요. 화면을 켰어요. 이제 처음에 보여드릴 이제 시내버스 번호는 이제 20번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근데 20번, 21번, 22번, 이제 23번, 24번, 이제 29번인데요.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27번이 있거든요. 27번이 있는데, 예, 근데 27번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예, 지금 27번이 좀 빠져 있어요. 27번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생긴 건데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총 20번대 이제 버스가 총 7대거든요. 네, 창원 시내버스가 20번대가 총 7대 노선입니다. 지금 여기 숫자로는 제가 이제 지금 27번이 없어서 이제 지금 못 보여드릴 텐데, 아까 제가 적어서 보여드렸잖아요. 27번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6개 정도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제 20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면으로 가는 거예요. 창원 북면으로 가는 시내버스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시내버스라기보다는 음면버스라고 가까워요. 음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그쪽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는 버스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큰 대도시 이제 이런 데큰 도로로 가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큰 도로로 대부분 가기는 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예. 창원에 북면으로 갈 때는 창원역을 지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 창원역을 지나서 북면으로 가게 돼 있는데, 항상 이제, 예, 창원역을 지나서 북면으로 가게 돼 있는데, 창원역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제 창원 딱 지나고, 창원역도 지나고 나서 이제 북면 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각 이제 노선마다 이제 방향이 달라요.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것 중에 이제 20번하고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같은 방향을 가요. 23번도 마찬가지고 이제 22번하고 24번, 29번은 이제 이 얘네들하고 좀 반대 방향이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다 전부 다 원래는 이제 27번하고 29번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합성동으로 가는 방향이었어요. 전부 다 마사시에터미널 다 가는 방향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게 변경이 되면서 22번만 이제 원래 22번도 원래 합성동 갔었는데 시에터미널 갔었는데 얘만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삼성병원으로 가는 걸로 예. 삼성, 마산 삼성병원, 이제, 양도초등학교 쪽 가는 거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20번하고 21번, 23번만 이제 같이 이제 합성동 쪽으로 가고요. 마산역으로 해가지고, 얘만 이제 양도초등학교, 예, 삼성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팔용동으로 가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노선이 좀 다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4번 같은 경우, 북마산, 그, 북마산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중사거리를 거쳐서 이제 국제주유소 이렇게 지나가 석촌 사거리가 석촌동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 이게 저희 집 근처 가는 버스예요. 저희 집 저희 집 이제 근처에 이제 버스 정류장 가는 버스다 보니까 여기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없지만 29번 말고 이제 27번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새로 생긴 버스다 보니까,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됐으려나? 생긴 지 1,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신생 버스 같은 거죠,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포에서 이제 마산에 이제 가포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포 쪽에서 이제 북면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들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만 이제 가포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가포 가는 차량도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건 제가 다음 차량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7번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생긴 지 이제 이것도 몇년안 되다 보니까 29번도 생긴 지한이 1, 2년 좀 넘었으려나요? 뭐 어쨌건 1, 2년 조금 넘었나? 1, 2년 3, 한 2, 3년 됐으려나?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쯤 된것 같아요. 오래되진 않았다 보니까 29번도 네, 20번하고 21번, 22번, 23번, 2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다가 메모리 카드 다 차버리는 바람에 중간 영상을 찍다가 멈춰버렸어요. 10분 좀 넘게 하다가. 근데 제가 29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끊겼는데,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정동으로 안 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얘가 마산역에서 운동장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북면 가는 차였는데, 이제 얘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것도 재작년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원래 이제 마산역에 있었는데 이제 종점을 또 이제 경남대 쪽으로 또 바꿔가지고 신마산에서 이제 저희 집인 망효고를 거쳐서 이제 예, 운동장 쪽으로 가게 딱돼 있다 보니까 예,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한두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저희 창원버스 중에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는 버스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좀 힘든데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유일하게 이제 그 버스 중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가 한 대가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유일하게 진짜 저희 여기서 한 대밖에 안 다니고요. 그 차가 혼자서 이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마산역하고 이제 진동을 거쳐서 이제 전곡까지 마산에 이제 전곡 어디까지 가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곡까지 가는 걸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노선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래도 20번 노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말좀 길었는데. 네,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마산 이제 경남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거기 이제 창원의 북면까지 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차고지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덕동에 이제 차고지까지 또 가게 돼 있다 보니까 예, 좀 예, 그래서 이제 덕동에서 차고지인 데까지 가서 이제 경남대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경남대까지 대부분 가니까 아무래도 차고지가 이제 최근은 아니고요. 재작년에 이제 2017년인가 2016년인가요? 정확한 건잘 모르겠는데 2017년쯤일 거예요. 아마 그쯤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또 이제 덕동까지 또 차고지가 또 가게 돼.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제가 뭐 봤는데 이제 뭐 시내버스 비리 같은 거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좀안 좋기도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솔직히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이제 사람들 세금 다 빼먹는다고 할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예,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인식 자체가 좀 그것 때문에 좀안 좋은 인식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창원버스 간다고 이제 버스에 탔는데
근데 110번 버스 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제 스위치 말 그대로 이제 스위치라기보다는 이제 그 하차 벨이죠. 하차 버튼이죠. 하차 버튼. 하차 버튼 자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깨끗하게 너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예, 완전 예쁘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쵸. 예, 좀 사이즈가 좀 크게 일반적인 사이즈는 좀 약간 좀 작은데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조금 큰것 같더라고. 살짝 동그란 색인데 전체가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103번으로 갔었는데 10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주 타는 버스는 아니었지만 옛날에는 좀 자주 타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110번하고 103번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20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켜봤어요. 사실 이제 여기 창원에 오시면은 버스 번호 자체를 잘 모르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버스 번호를 모르는 게 아니고 버스 번호를 모른다기보다는 버스 노선을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원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노선에 대해 잘 모르니까 좀 이제 사람들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제가 저렇게 여기서 지금 20번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20번하고 21번, 22번, 23번은 이제 그 북면도 가지만 이제 북면하고 다른 데도 이제 가요. 북면에서 좀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고 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신세계 백화점에 어시장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24번하고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림시장 이제 창동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29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어시장 가는 거긴 한데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육호광장을 거쳐서 이제 어시장으로 넘어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사람마다 노선 자체를 잘 모르니까 어느 버스가 어느 건지 어느 버스의 노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20번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다음에는 이제 40번대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0번대 같은 경우도 지금 총 6대인가요? 예, 그 정도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40번대에 대해서, 정확한 노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번하고, 창원 시내버스 20번하고,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같이 가고요. 23번도 마찬가지고, 22번만 이제, 시외터미널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22번만 시외터미널 안 가고요. 24번하고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얘도 시외터미널 안 가고요. 당연히 24번하고 27번은 이제 전부 다 20번하고 21번, 23번, 24번, 27번은 이제 시외터미널 마산 시외터미널 쪽으로 다 가는 차량이고요. 이제 22번하고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외터미널 가는 차량이 아닙니다. 예, 확실히 아니고요. 이제 둘다 이제 신세계 백화점 가는 것도 아니고 22번만 신세계 백화점 가고 29번은 합정동이 아니라 이제 운동장으로 가는 버스예요. 운동장 이제 홈플러스인가요?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버스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까 앞에 영상 찍을 때 헷갈려 하신 분들 많다고 하신 분 많잖아요.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그 더보기란에 올려 드릴게요. 이제 일부 노선에 대해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창원에 오시거나 마산, 창원이나 마산 쪽에 오시거나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좀 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 여기까지 찍지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뭘로 해볼까요? 다음엔 40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제 안녕. 여기까지예요. 빠니 다음에 봬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